5월달이 되신 기발씨. 5월달 양 가정이달이니 있습니다. 가정이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아이 또 스승이날 거지 있지 않을까? 예. 영희 누나냥 요즘 아이들은 막 돈 하영 들은 듯 해도 그게 사는 게 그게 아니지 않을까? 예. 돈 들어도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 신도 전화하고 경험봉 살아주게 이게 사는 모습 아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없어. 부모님 돌아가면 아무 소용도 없다. 아이고 이거 영원한 어머님 생각남수다게. 아이고 나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르실 제 밤 낯으로 애쓰는 마음. 오늘 며칠이라? 오늘 7일이오다. 5월 7일? 예. 아 벌써 경비서? 예, 예. 아이고 김이 내일 어버이날이라? 예, 내일 어버이날이랍니다. 아이고 이거 아들 전화해봐도 김이 어버이날 다 돼가면 아방이 아들 신데 전화하게 생기지. 전화 와놔서 야이. 아니 와놨수다. 아이고 참말 바빠는. 어 여보세요? 어 아방이요? 어 바빠셔 아니? 야 저 일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고마 쉐이 난 지금 통화 어 무식아 하, 이번에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제가 승진을 해서 맡은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바쁘면 어 일 내사줘 일 내사줘. 아들 보고 싶다 동우가. 아이고 저 개부자 어멍이 자태야 저 통화해게. 에이 그거 참다 이번에도 바빠져 못 도키는 신경이요. 여보세요. 일이 많아가지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용돈이라도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아버지랑 그래서 그 맛있는 거 좀 사서 드세요. 아이고 오지도 못하는 무슨 돈이 꼬게. 아 아니에요 어머니. 동국전 하지 마시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어 너네도 맹질 잘 세고 건강하라잉. 아이고 오랜만이다. 예.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었네. 여기. 아이고 저번에 맹진에도 와서 게. 저희 어버이날 되고 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좀 선물 좀 드리고 얼굴도 보고 가장 왔습니다. 예.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걔는 막 그 아이고. 여기 좀 선물 좀. 아이고 자 누가 시각이자. 예. 혼손에 혼아 쓱들들란다. 예. 아이들도 이제 다 크지 않으시야. 예 아이들 이제 뭔큰 학교 댕깁니다. 학교 댕기고. 예, 예. 그 원래 이제 맨날 이제 42 맞어요. 42 나서 예. 아이고 얼굴에 무시가 잘 보르고 개새크라 이거야. 예. 마흔 넘은 나이 치고 이게 어떤 고생을 많이 해보나네. 얘게 처음에 뭐 잘 안 되구나. 아, 좀 살결 불편해. 가이도 게 이젠 게 막 성공엔 돈도 하영 보시남대나 뭐. 기자 허락 괜찮아. 아이고 걔란 드네 가방이야 막 온 동네 자랑하고 난리야 난리야. 다 삼촌의 덕이구나.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아이고 이 며느리하고 아이고 아이고 보기 좋은 게다. 우리 같이 마흔둘 치고 놓고 뭐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좋았어. 아버지, 아버지, 자주 왔어. 아이고 누구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아이고 며느리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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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했어 그래. 아이고 멋먼데서 무사히 치르고 왔으니 이게. 어버이날이고 난 꽃도 사고 옷도 사고 영예 마스게게. 아이고 이 비싼 옷을 이걸 아이고 강 이거 어, 돌라지건 강 돌라블라 이거 미신 이 비싼 옷을게. 잘 입지 않니? 아이고 참.
막 좋은 걸로 좋은 거 해놓은 거 생각해 놓은 사투리 자기 어머니. 아니 비싼 걸 이렇게 비싸. 생각을 많이 해 마시. 아이고 참. 아이고 어버이날이나 꽃도 사 왔어다. 꽃? 예. 아이고 참. 이거 도넛이 되기만 게 이것까지. 에이구 참. 아이 이거 그냥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냥 가면 꼭 뭐래 놓고 오지 못했어요 오늘. 아이 보냈더라. 아 돈독 때문에 뭘 이렇게 사왔어 그래. 아이고 예. 옷은 그냥 이 사람. 아이고 옷도 옷도 사왔어. 아이고 이 사람 사네. 저. 아이고 좋은 소리 말아. 이불싸 걔가 사왔지 나는 아들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입는 거라 이거. 아이고 딱 맞아 봅시다. 아이고 그건 10년은 젊어 보였지. 아이고 좋긴 하네. 아 근데 잠깐. 저 볼일 있었는데 볼일을 깜빡했네. 새끼라 무슨 볼일 갑자기. 잠깐 놀고 있으라. 나 금방 갔다 올게. 네네네. 뭘 옷 자랑을 해갖구나 양 또 어머니. 아니 자랑이나마나 이제. 아니 또 보라. 꼭. 아니 꽃은 또 무상. 아니 새끼라. 놀고 있으라. 이 집거지는 헐렐렸던 집이 줄어는 있던 이제 갑자기 저 옷 자랑. 야야야 너네 저 방해강 놀아봅시다. 나 이제 하루방 때려봅시다. 이 아이고 양 어디 감수가 이리와. 양기! 네? 네? 잘 생각 잘 했어요. 예. 우리 잘 사와줘서 딱이야. 고마워, 저 사람. 예. 참. 원래 홍보하면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별. 잘 봐, 잘 봐. 자, 봐. 아이고. 이거 참. 잘 해봐, 이게 홍길을. 좀 시원시원하게. 아이, 못다 냄새? 아이고. 아이고 이게 가볍고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좋은 거 이거 10년은 젊어 보이면 그렇지 아이고 내가 봐도 난 평생 이렇게 좋은 거 처음 입어봤어 아이고. 이런 거 이게 가볍고 이게 아주 그냥 이 공이 몇 개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맨질맨질한 게 잘도 좋은 못답다 아 이거 빗방울 한 발도 안 들어간다니까 이런 게 이거 제주도에 뭐 있어 이런 게 아이고 꽃도 꼼딱한 꽃들이었나? 이거 제주도 없는 거예요. 이거 육지부에서 그냥 바로 온 거예요. 공수에 온 거예요. 이거 이것도 공이 몇 개가 모르겠어. 아무사 제주도에 꽃 안 남서 제주도 꽃 사슬 걸고 육지강을 자 제주에서 이런 꽃이 어딨어? 좋구나. 겨우 저 이쪽 하영은 옷은 저 바트도 못 입은 게 있고 저 때 잘 버무랑 안 좋아하게 그거지. 겨우 장기 주당 뼈저 옷에 시계서만 장기 안 클랑 차오라. 아이고 참아. 아까 장기들이 와 옷을 입어 와가지고 와요 장기들. 자, 이거 성질거리가 못 되놓으니까 항상 저 모양이라 그래. 자, 이래왕. 그 성질머리 좀 고치고 그냥 살아야지. 이거 성질머리 정정 사라져. 이해들 하셔. 아, 저 사람 속을 어떻게 써요? 그래. 아, 진짜 좀. 이해들 하셔. 이해를 해야지. 어떤 거지 좀. 아이고 이거 며느리 사오지 말래나 사오지 말래나 그 아들하고 그거 또 예 호르총을 그 백화점으로 어디로 막 하간데 딩기봉 이걸 재우 그 돈 30만 원 정도 이걸 산 부친가 아니고 아이고 대깨물지도 못해 입어보시고 나는 이거는 저랑 아직도 신중하다 아이고 수상이 이거 줄을 따는 거 무슨 말 얼마 아이고 딩기봉 무슨 30만 원 말인가 엊그저께 오일러 가고는 수득이 쌓였습니다 몇 개라 이성윤 이사분 말 보러 이제 어디 오일장에 이치롱이 빛나는 거 이런 거 있을만? 말 나 엊그저께 오일장에 그 이치만한 거 나 사진에다 그냥 항상 그냥 왔어 몇 개라 어디 오일장에 어디다 해 이놈 아니 나 걔 오일 얼마 내가 나 돈 안 내 겸이다 사와봐 성님 이제 별 소리를 다 무슨 우리 집이 다방이면서 길을 못 빌 말인가 그 성님네 그 하루방에다 아이고 별 아니 저 성님은 저번에도 공업대장에 나 무슨 산대 넘은 배 아프면 집에 하루방을 안 사다 주나 나신님만 그냥 울장이 어디야 원래 배우자님이시냐 이거 시간도 Get up, get up, get up.
아이가 또 막 혼자 하자 그냥 중중중중. 그 부할망하고 그냥 또 저 독광 준행이 주룩 또 싸워서이라. 그 부치비 할망 맨날 경로당 오면 경 자들 자랑만 해주시게 이게 잘난 체격이네. 경행게 경행꾸라. 그냥 내부러게 그걸 싸우면 게 우리만 손내주기 그걸 뭐 어떨 거라 경행게 그래. 아니 언제만 아들 자랑 어릴 때는 별로 아빠 빌빌거려가는데 별로 잘나지도 않은 아들이 경돈 뭐임 땡지. 아니 경해동이 그저 아맹 옆에서 저 약올리고 자랑을 해두기 그저 홍기로 들려고 홍기로 그냥 흘쳐버리게 그게. 아이고 이거 다 아방 탓이오다.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아이들 어려운 정주 자녀 그런 신 외양선 다 겸시가 어깨 허먹여 밖으로 등에나 집안에서 정이 있어서 아이들도 정구장 집이 살면 착한 일도 하고 가죽이게. 아 이거 그래 이거 또 그저 아이들 공부 시키고 매우 살려잖아 나가 백그들하고 일한 거 중심 그 이제 다 내 아들들 저 집이도 안 오고 헐것도 이제 나 따문이라 그나. 아이고 경유도 아가리 혹건만 정님께 집이 붙어 살아시면 아이들 경합니까. 이거 아이고 그것도 다 개인 저 나 때문이라 개입니다. 아이고 참나 이제 저 허단 버티나니 했는데 다 나 때문이지 다 나. 아이고 머임 굴어가면 용심만 내면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건가? 맨날 머임 굴어 바른 말만 해가면 나쁘대 거예요 그냥. 저 사장님 저희가 이번 회사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안 제가 그 일주일간 밤을 새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아, 예, 여기 두겠습니다. 예. 사장님, 기획안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지금 이것도 기획안이라고 쓴 거예요? 다시 해와요. 제가 밤새서 열심히 한 건데. 다시 해요, 빨리. 다시 쏘겠습니다. 걸음으로 갈까? 아이, 그 아이들 그 죽은 것도 다 아방 때문이고 다 아방 때문이다. 잘된 건 어멍 탓이고 뭐 잘못된 건 아방 탓이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전화를 연결이 되지 않아 운전 아이고 아멍 대타나 아이고 카네이션이니까 이거. 예예. 예. 나도 저 두 개만 좀 써 두 개만. 예. 예. 아이고 곱다야. 아 이 사람들이 살이 막 한영만해. 그럼 두 개면 얼마? 두 개에 만 원 되겠습니다. 아 예예. 예. 아이 예 기쁘시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막 좋다야.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당신한테 뭐 줄 거 이사 이거 사와서 이거 무시가 봐 이거 카네이션 아니라 이거 아이고 그게 나 그건 하루방이 나 돌아주제 애기들이 밥밥 못 돌아갔다 갈 거라 이게 두 가시가게 해야주게 이거 한다 거라 아이고 참 고맙시다 사람 신한 게도 사방한테 꽃도 돌아주고 좋잖아 이게 다 그게 뭐 나도 그게 뭐 하루방 돌아가 아니 자 아이고 이거 돌아가 내가 해가 내가 막 자랑해서 이제 아들이 만든 게 그네 아니 아방이 아니고 남편이 해도 된 거라 사주게 남편이 못 사주는 집은 예예예 경 없어기 참 조수다 이거는 그리고 어신 집이신지 그만 남편 잘못 만난 고생 많고 그 어신 살림 아이들 키우자라 고생해서 고마워 나이 들어갈수록 이 할머니 할머니 껴서 이제 예 고맙시다.
그냥 신경 내리신지 잔류라시게 이거. 예. 먹으면 좋겠다. 저 두개 저 봄 홈마리 두개 잡아주세요. 바닥에 낚아주시면 그거 망 지리 행무감이 딱 좋겠다. 자유게임에 막 먹음직이 잘 커신게. 최강이. 저 아들 저 소장 오고 되고 그거 저 너무 저 신경 쓰지 마라. 자 두가씨가 재미나게 살면 대주게. 예? 그럼 없지. 그거 너무 저 그거 가정 애돌지 마라. 이거 어떡할 거야. 어릴 게 호나 도신 게 이게. 계란이라니 뭐 들르는 거야 이거. 아 미나리 다듬하면서. 호나 천천히 다듬하고 맛있게 다듬어야 돼. 아 나 하영해지면 저 인혁도 호나 죽으라. 전화 인혁 1인가에 맹심 잘 다듬어. 그럼 쉬어 왔다 갔다 얼룩덩. 그럼 죽으라고 상자 소금이. 이거 뭔지 알아야지. 그래 우리 아들 산분해난 게. 아들이 산분했다고? 아들 전화 나만 먹어주게 돼지먹이랑 호나 지금 나눠 먹어야 돼. 아이고 그걸 아들이 산분해시면 집에서 혼자 먹지 않은 걸. 맛이라 형 배려봐 이거. 아 대성이 안 먹으라 그런 거야. 에따 저 고집도 세네 좀. 하나 먹어봐. 아이고 좀 안 먹혀내 먹어 좀. 아 대성이가 뭔가 가게 호나 먹으라 그래. 어, 좀 이거 하나 이거 더 먹어봐 그래도 혼자만 좀. 아 호남이 대성이 무사게. 에따 그 갈랑 먹게. 어 참. 자. 아 그 좀 대때 해놓은 거 참. 좀 이상하네 좀. 먹어봐야 이게. 맛을 알아. 아들 것도 깡먹음성을 또. 아니 순대 안 먹읍니까? 그 삼촌들 왜 우리 형이 생각이니라도 먹여야 할 거 아니까 이게. 예. 야 이거 하나 먹어보면. 안 먹잖아. 아우 잘도 맛 좋아. 먹어봐.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이거 까죽은 매운거 먹어봅시기. 이거 몸에 좋대 냄새게. 하나만 먹어봅시고 기력도 세고. 아 이거 먹어봐. 안 먹고 가. 나만 먹고 다 해. 먹어. 두 개 다 먹어. 잘 맞아. 나만 먹고 다. 두 개 다 먹어. 시집 가게 새로 시집 가. 아이고 정말 잘도 맛 좋다. 나만 먹어서 아주. 멋들게 부지런히 햄석이. 아 무서 오늘따라 여기 지나가면 무시가 햄석 무시가 햄석들 경우 물어봐서. 아 이게 일단 지적 먹재기 무사게. 이 나라에도 지적 먹는 거라 뭐 매운탕을 먹지 냄새가. 아게 지적 먹던 매운탕을 하던 게가 네가 신경 쓸게 아닌 중에 그 무신가. 에이구 참말로. 그건 무시가라건 네가 또 손에 심은 건. 이거 우리 매놈이 이거 막 맞춘 거에 넘어. 이거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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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얀 먹어 하얀 먹어. 하얀 먹으면 젊어져 좋은 게. 아, 마 고맙게 이거 하나 주지는라. 안 먹으라게 나게 안 먹으라. 에 걔도 하나 먹어봐게. 안 먹혀라게 천벌. 아차. 어이구 참. 나 안 먹혀내는 거 자꾸 대기 없고 하자. 하나씩 하나씩. 몇 개? 아 이 사람 그 참. 안 먹혀내는 거. 그럼 이거 미나리 가지고 먹으라 봐. 어이구. 안 먹으라 그럼 가지. 에 선질머리 갖고 있어. 에이구 참. 이제 밤 이거 높은 싸움으로 들어가 지나갈 때 저 베리지들 못하게들. 아이고 참말로 지나가면 뭐해 무슨가 뭐해. 이거 잘도 맞춘 게. 이게 또 이게 할망도 먹겠구나 이거. 아니 이게 주니까 먹음수게 이게. 아니 아 준대 안 먹읍니까. 아 뭐 동물은 원숭이냐 그 지나가다 대깨주민 받아먹고 받아먹고. 언제든 미나리 뭐 따가운구나 이게 어떤 다 있겠나구나. 아이 미나리 호빵 오는 거 다 해석해 이게 무사 또. 사람은 하고 제기들라고 그 이게 아주 노람신게. 아이고 참. 그거 두시거라도 목대기 닮은 거 이거. 알아지 그래야지 우리 큰 며느리 이거 한번 장모 써보면 쓸 줄도 모르고 이제 아이들 그게 이거 알아지 커라. 아 쓸 줄 모르고 대기업은 이거 안마기 아니라 이게 수위실을 탁킥 해면 이리가 와르르 하면 아 이거 한가하게 자 해봐 해봐 이거 해보는 거. 그거 가면 집에 가면 해가 이렇게. 이놈 하나 산 써봐서 걔나 아들 있어. 아들 있다 왜? 아들 있다 하나 사두링이라도 하라. 저, 넌 완전 아들, 나도 아들 있다 이거 봐. 아이고. 누구게 하면 되게? 누구게 하면 되게?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다 아이고 누구게 하면 되게? 누구게 하면 되게? 정신 좀 차 정신. 누구게 하면 되게? 괜찮아 오빠? 영화다 그냥 다 부는 거 아닙니까? 동욱이한테 오래 못 가봤어. 아이고 시발아요 시발아요. 아이고 참. 영화단 병원에 안 가면 어떤 거고. 아이고 내 모르게 내렸다. 아이고. 동욱이한테 전화나 해봐서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동욱아, 무사 전화 안 받으시니 무슨 바쁜 일이시냐? 은혜 아버지 저축하다 보니 무슨 일 남질 거다. 아무리 바빠도 헌금 내려와 보는 게 좋지 않을 거냐 어머니니
너무 걱정된 죽을 지켜기에 속상하고 언제 한번 내려가시면 좋구라. 아무리 바빠도 후번 어떤 경우 왔다 갈 생각하고. 아, 드디어 다 끝났다. 어우, 무슨 어머니한테 이렇게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어. 음성 메시지 이건 또 뭐지? 아이고, 늘 바쁜 중 알몽 나가 요 보라 접신가 모르겨.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나 저 뭐 고랍댁 저 신경 쓰지 마랑이. 바쁘면 오지 말라. 다 나랑 어거메이. 그놈저. 아이고, 야 이 옥석에 이거 살아보젠 이거 죽게 일러는디. 이거 집에서 이거 아방 아파트 이거 전화 와신디 이거 어떤 말 방이야. 영도 못하고 재행도 못하고 참 걱정됨수다마는. 아 이거 김영감 확 나사그네. 아이들 일러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이거 참 걱정되네 나 참. 아이고.
그냥 이치로 우스꽝 사람입니다. 저기 그 중국에 주자 선생이야 이런 말을 해주게. 가족끼리는 다 보면 살아사지 멀어지면 양 구해내는 수다. 영원디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려는 수다. 돌아가시면 양 아무 소용없어 마심. 집에 한 번씩 다 전화하면 양 부모님한테 양 이제 저 어버이날도 돌아가시면 전화도 한 번 없어요. 자, 아니 가만 있어. 여보세요? 어, 그들 아니 이제 나 방송만 그대로 저 출근을 하기다가 얼어도 늦더라니까. 아이고 나 진짜 어? 꽃 이거 곱지 않냐 이거 막 좋은 걸로 사와서 나가. 아이고 저 탈망년 서로가 이겨게 난 죽어봤고 오랜만이고. 형 해주게. 자 이리 와봐 이거. 아니 무슨 애기들 넣었을까? 어신한 어떤 말 거라 이게 나 세시네 이게. 세시! 엔지! 아이고, 양성님 이거 못하시다. 장윤이. 아이 우리 동욱이 왜 뭐래 얘기해봐. 아빠가 다 해결해줄게. 나은이가 나은이가 나 싫대. 아니 저 화순뿐만이 아니고 안덕 전체에서 가장 잘생긴 우리 동욱이를 나은이가 잘못된 거 아니? 나은이가 잘못된 거야. 나 잘생겼어. 아 잘생겼지. 아빠가 다 건드려줄 거. 나 잘생겼어. 아빠. 아빠 닮아가지고 잘생겼잖아. 아빠보다 더 잘생겼어.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아빠 톤이랑 인상.